안녕하세요. 달걀 꼬그림입니다. 오늘은 대성 달걀 나와서 또 촬영을 하고 제 자리에 있는 아이들 한 번씩 볼게요. 요즘 많이 성장을 해서 정말 빵빵해진 아이들도 있어요. 하엽은 여전히 많답니다. 제가 앞전에 이 영상을 스텔라를 한번 올려드렸는데요. 스텔라가 여기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자라거든요. 위에 자라면서 밑에는 하엽으로 이렇게 지어서 없어지는, 거의 없어지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이 아이도 환엽 스텔라거든요. 이 아이도 지금은 상황은 이래요. 엄청 빵빵하거든요. 아랫 입장들도 빵빵하고 이렇게 하엽으로 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이 아이는 저면관수는 특별히 아치지 않고요. 이 아이들 물을 먹었나 봐요. 엄청 빵빵해요. 요 근래 물을 한번 먹은 것 같아요. 정말 빵빵해. 제가 좋아하는 빵빵이에요. 빵빵이. 만져보니까 다 빵빵하게. 그리고 제가 이 아이 수연 항상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수연, 이 아이 작은 아이 묵둥이. 이 아이도 물을 먹고 얼굴이 이렇게 커졌네요. 항상 얼굴이 작은 상태로 그대로 있거든요. 이 아이도 돌려놔야 되겠네요. 한 번씩 올 때마다 찍으면서 또 이렇게 한 번씩 돌려놓거든요. 네, 하엽은 정리는 하나도 안돼 있답니다. 이 아이도 미니 고사홍이거든요. 이 아이도 이렇게 화분을 적게 쓰면은 적게 써서 달달 달궈도 그렇게 철화들이 많이 커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먼지 철화네요. 작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키우면 그렇게 많이 커지지 않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거 싫어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작은 데다 놓고 달달 달구면 조금 덜 커지는 것 같아요. 철화가 커서 되게 멋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취향이니까 저는 이렇게 철화가 크는 게 싫어서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 이렇게 달달 달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드콘도 이 아이도 이렇게 자구를 내주고 있네요. 요즘 참 자구들 많이 나오죠. 네드콘도 이렇게 묵둥이 되면 멋있더라고요. 층추가 이렇게 많으면 멋있는데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자구인가 봐요. 자구로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물은 조금씩은 빠졌는데 요즘 기온차로 인해서 조금 핑크색이나 빨간색이나 이 아이들이 조금 라인이 조금 더 진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초록색 아예 물을 뺀 아이들은 물을 빠졌어요. 아보카도 크림도 물이 빠졌죠. 팅커벨은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물은 빠졌어요. 아레나스도, 아이고, 꽃 이쁘죠? 아레나스가 신잎들은 이런 노제트 형성이 안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 키우다 보면 이런 노제트 형성을 만들더라고요. 이 자구도 나오네요. 그래서 오래 키우다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너무 예쁜 모습을 한답니다. 블랙 주얼리 하엽이 많죠. 하엽 정리가 안돼 있는 상황이에요. 직잼 골드는 이런 식으로. 아이고, 예쁘죠? 지금 물을 먹고 이 아이들이 얼굴이 조금 커졌나 봐요. 그래서 가득 이렇게 예쁘게 가득 메꾸고 있어서 더 예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홀도 항상 이 모습 그대로 있어줘서 너무 고맙죠. 나홀은 제가 봤을 때이 나홀은 변함없이 이대로 있는 것 같아요. 겨울에도 그렇게 진하게 들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같고요. 둥근잎 비추릴 때도 하엽은 많지만은 얼굴은 엄청나게 크게 되어져 있고요. 이 아이는 뭐가 좀 잘못됐을까요? 라오이 엄청나게 컸었는데, 이 아이도 얼굴을 엄청 줄였어요. 하엽으로 다 지면서. 이 아이도 분갈이를 다시 해야 될까 봐요. 엄청 예뻤고 이 아이가 컸었는데 하엽 정리를 하면서 흔들렸을까요? 한번 해주고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콜리도 보면은 이 아이도 콜리도 하엽 정리 많죠. 아, 자구가 많이 컸답니다. 호주 프랭크나 이 아이들 뭉크나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물을 싹 뺐어요. 이 아이들이 물 들면 정말 예쁜데 이 아이들이 또 물도 그만큼 색감도 빨리 빼더라고요. 그래서 색감이 빠질게요. 빨간 색깔이 빠지고 나면은 약간은 이렇게
멍든 자국 나듯이 노리끼리한 이런 모습으로 야야하고 뭉크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을 하고요. 프랭크도 마찬가지로 이 계열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상큼하게 물이 들면서 똑같이 색감도 똑같이 빠지고 네온피그도 이 뭉크나 프랭크나 이런 색감하고 비슷한데 이 아이도 많이 성장은 하지만은 물이 많이 빠졌어요. 엄청 통통하죠. 낮에 아가도 자구들도 나와요. 이 아이도 그리고 이렇게 성장을 하는 모습이고요. 뮤비우스 금도 성장을 많이 하고 있네요. 성장을 하는 모습이에요. 꽃대가 많이 올라와서 이런 자구 이렇게 있네요. 성장을 많이 하는 모습이랍니다. 색감도 완전히 빠지진 않았어요. 뮤비우스도 묵등이라서 이렇게 색감이 유지를 하고 있죠. 완전 초록색이 아니고 이런 모습이랍니다. 피델리오인데 피델리오도 자구가 나오고요. 프리모리도 자구가 나왔어요. 네드 티아라도 멋진 아이죠. 이 아이도 네드 티아라도 물이 빠졌네요. 끝라인 쪽으로 더 짜장면 색감으로 정말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 이런 모습이고요. 애플로즈도 색감이 많이 빠졌죠. 어우 핑클루비도 색감이 많이 빠졌어요. 이 아이들 여기 모여가지고 꽃대가 너무 많아요. 이쪽에 꽃대가 많이 있네요. 마커스도 저번 날에 유채밭 갔다고 제가 한번 꽃대를 다 꺾어줬는데 이 마커스도 이렇게 또 꽃대들이 엄청 많아요. 아르제도 너무 예쁘죠. 아르제도 너무 예쁘죠. 아르제도 이렇게 꽃대가 많이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꽃대를 이렇게 잘라주고요. 마커스도 잘라주고요. 마커스, 아르제, 핑크 이 세 개가 있으면서 꽃대를 엄청 올리고 있었어요. 롱구와 폴리아도 이렇게 예쁘게 너무 귀엽게 생겼네요. 살짝 연두색에 살짝 끝에 핑크색으로 물이 돌고 있으니까 너무 귀엽네요. 입장금도 여전히 하엽 때문에 색감이 조금 덜 나오는 것 같아요. 예쁘죠? 오렌지 먼느도 이렇게 예쁜 색감을 유지하고 있네요. 네, 분갈이 한 아이들도 있고 또 새로 선물을 받아서 또 자리에 이동한 아이들도 있는데요. 주피터죠. 주피터도 겉에 입장은 조금 물렁물렁하네요. 예, 안에는 단단해요. 안에는 단단하니까 괜찮겠죠? 이 아이 헤르미 원느도 우드로 되어져 있는 아이 이렇게 잘 있고요. 젤리 연니지도 물은 빠졌죠. 이 아이들도 정말 특별하게 이렇게도 자라는 모습 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노제트를 형성하는 이런 느낌이 있고요. 레이디 초이스라는 아이 물 빠졌죠.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뭉크나 프랭크나 콜리나 이런 느낌으로 다 물이 드는 아이가 이런 식으로 다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람세스 금이에요. 람세스 금 멋있는 아이죠. 이 아이도 몸값이 조금 있죠. 람세스 금도 그렇게 많이 가격이 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아이도 묵둥이에요. 꽤 큰 아이인데 묵둥이 다 단단합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단단한 아이 또 사장님이 선물을 주신 아이고요.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리고 제클린 환엽 제클린인데 뭔가 거하게 주고 사셨다는 분들 그렇죠. 다른 다육이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착해지다 보니까 그렇네요. 와인피치 철화인데 이 아이도 생얼하고 같이 있는 아이인데 가운데만 이렇게 물이 싹 빠졌어요. 철화 엮여져 있는 것도 너무 귀여운데 이거 보세요. 잔잔하게 이렇게 엮여져 있는데 귀엽죠. 가운데는 물이 빠져 있고요. 해가 이쪽이 조금 빨리 지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 놓고 이 아이도 얼굴이 이렇게 큰 거는 처음 봅니다. 항상 이렇게 쪼글쪼글 하면서 빨갛게 물들어서 있었는데 이 아이 이렇게 얼굴이 커진 건 처음 보네요. 이 아이는 스타보스 새끔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스타보스 새끔 이렇게 빨갛게 들어가져 있는 모습이고 우주목 백금도 이 아이도 많이 빠졌네요. 물은
금이 있는 부분이 핑크색으로 물들면 확실하게 더 눈에 띄어서 더 예쁘더라고요. 이 아이도 네티지아 금도 물은 많이 빠졌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네요. 이 아이는 햇빛 쪽으로 좀 옮겨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 그는 햇빛이 조금 빨리 지는 쪽으로 옮겨놨더니 이 아이가 살짝 웃자랐어요. 그래서 햇빛 쪽으로 옮겨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네오파드 금하고 이 나빌레라 금은 이쪽에 숨겨놨는데 조금 그늘에서 더 성장을 하겠죠. 나울금도 보니까는 너무 강한 햇빛에서는 이 아이가 항상 쪼그러붙어 있더니 얼굴이 살짝 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늘을 반그늘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반그늘에서 조금 키워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햇빛이 강한 아이들은 강하면은 이 아이들이 길을 못 피는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샤프테도 있고요. 산타 마리아 금도 묵등이죠. 묵등이에요. 이 아이들도 제가 추설송 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아이들도 유튜브 영상 찍기 전에 농장에서 찍기 전에 이 아이들도 아가보이데스 3반금인데요. 이런 아이들도 인터넷에서 제가 다 쇼핑할 때 산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그대로 이 아이들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아이는 노뚜예요. 노뚜. 노뚜도 있고요. 원종 패션도 예쁘죠. 색감. 한옥 가르시아도 있고요. 홍등도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작지만은 단단해요. 단단하게 잡혀져 있답니다. 또 양머리가 됐어요. 몽블랑도 생장점이 무너져서 생장점 긁어줬더니 이렇게 양머리가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도 작지만 맑은 군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아유, 이 아이 바글바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너무 예쁘죠. 크지도 않고 조이스 툴로트 금이에요. 이 아이는 예쁘죠. 이렇게 너무 예쁘네요. 분갈이는 맨날 한다고 하면서 못했어요. 이게 다 예쁜 아이. 로즈 로사도 잘 나오지 않는 아이죠. 이 아이도 이렇게 삼두로 있었는데 이 아이가 금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이 아이도 금으로 바뀐 것 같아서 따로 이 아이 심어줬는데 이렇게 삼두로 이렇게 심어놓거나 이게 외두로 심어놓으니까 확실히 더 큰 모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크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 닥터 금도 너무 귀엽죠. 이 아이들 이렇게 요즘은 더 이보다 군생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 아이도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이 아이는 마가렛금은 저는 자구는 안 내주네요. 마가렛금도 보니까 자구를 엄청나게 많이 내주던데 자구는 안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또 다육이들 살펴보고 갑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